광고도 찍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에스콘 3개월짜리 찍었어요. 네, 네, 에스콘. 네. 브라이언 형 촬영장에서 원래 항상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형이니까 네. 광고도 그러던가요? 잠깐만. 이때 큰 에피소드가 있는데 또 이거 설마?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네. 저는 오늘 뭐 진솔한 토크. 아니, 근데 저는 조세호 씨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형님하고 방송을 하면은 형님이 욕을 먹으면서 저를 이렇게 해줘서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 아 진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재석이 형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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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와! 와 지금 뭐 복부 지지고 다 하셨어요. 아니 아니 그 너 얘기했어 안 했어? 저 뭐 뭐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했어. 너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아 제가 얘기했죠. 토크 방식이 다르다. 아니 재석이는 처음부터 따뜻한 느낌으로 가는 거고 왜 이렇게 형님은 왜 부들부들 떨어? 왜 부들부들 떨어? 왜 부들부들 떨어? 추워서. 재석이를 놓을 순 없거든요.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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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인기는 우리 금방 빠진다. 영원인가요? 작년에 말이죠. 차오슈아. 예. 차오슈아 하오. 딱 오늘 이제 계산을 해주세요. 제 중국 이름이 차오슈아 하오예요. 차오슈아 하오! 차오슈아 하오! 차오슈아 하오. 이걸로 아주 인기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안족과 라스바. 예, 다 빠져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도 무슨 바를 만들어줘야 되나? 요즘 말이죠. 양세형 때문에 완전히 밀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캐스팅에 일하는 양세형이고요. 예. 조세호 씨는 2한 3만 정도로 지금 밀리고 있죠. 예. 매년 라스바에서 제력을 꿈꾸는, 예. 구! 양현조. 구 양배, 조현 조세호. 예. 구! 양현조. 아, 조세호. 예. 네, 오프닝에 네. 뭐 양세형에게 밀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이에요. 라디오 스타의 몇 번의 구애 끝에 네. 흔쾌히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차오샤오 조세호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런 라디오 스타에게 구애를 했다고? 아 그럼요. 네. 네. 저기 본인 어떤 위기를 허세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또 허세로 나가야 됩니다. 아니 옷도 네. 많이 보던 옷이에요. 요즘 옷 아직 안 작년에 이런 거 입고 오지 않았어? 어, 내 본 옷이야 이거. 아, 작년에 저 갑자기 옷 얘기를 또 처음부터 시작을. 됐는데 이 옷 같은 경우에는 뭐 산지가 꽤 됐고요. 예, 브랜드고 요즘에는 옷을 잘 안 삽니다. 네. 네, 이제는 뭐 제가 명품 아니겠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옷은 좀 더 겸손하게 가고 아, 내면으로서. 장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저기 스케줄을 많이 빼야 되는 그 정글을 갔다 왔더라고요. 아, 그것도 제가 네. 미리 말씀드리면 몇 년 전부터 아. 적극적으로 좀 구애가 들어왔고요. 모든 이제 방송 PD들이 구애를 하나요? 어,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아, 벌어지고 있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위기가. 네.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위기라는 거예요. 들켰나요? 조세호 씨가 이제 그런 바람잡이를 굉장히 잘하세요. 아. 사야 된다. 아니 아니라 우리 저기 조세호 씨 같은 경우도 옛날에 남희석 씨가 그 외제차를 강제로 사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아, 강제 맞아요? 이게 습관이군요. 습관적으로 외제차를 사라고 그래. 20대 초반에 양배추랑 이런 거 짓고 제가 그 당시 월세 한 30만 원 정도. 그때 비사. 네, 근데 갑자기 양재동에 좀 가자. 그래서 형 차 좀 봐야겠다. 그래서 형님 차를 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갔는데 야, 나 한번 사라. 예? 갑자기 본인이 그냥 아니 외제차 딜러세요? 신우신이 오셔가지고 순간 중간에 뭐 본인이 가져가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그 당시 외제차 사기에는 가격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석이 형님이 그 후배한테 야 좀 싼 거 없냐? 진짜 좀 싼 거 아무거나 그냥 차만 가는 거 뭐 이런 거 없어 이렇게 한 거여서 그분이 한 대 있기는 한데 가격은 정말 싼데 장고장이 많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저 뒤에서 어, 깨끗한 차가 한 대 나오는 거예요. 그 대홍수 나고 2주 뒤에. 아, 10만 키로. 11만인가 되고. 아, 물에 들어갔다 나오네. 근데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셨어요. 차가? 네가 일이 없을수록 이런 걸 타고 다녀야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도 쉽게 무시하지 않는다. 그게 기분 전환이야. 아, 기분 전환이다. 근데 요 말에 전 동의해요. 저도 약간 저지르는 주의예요. 예, 예. 저지르면 저도. 그거 할 능력을 만들게 되는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한 정말 그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 네. 제가 양화대교에서 광장동까지 이제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강변북로 탔는데 차가 꽉 막혀 있길래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담배를 한 대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문을 이렇게 내리려고 눌렀는데 평상시랑 다르게 소리가 끼욱끼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왜 이러지? 어, 화가 나는 거예요. 펴야 되는데 끼익 팡! 떨어졌어요. 창문이 팡! 바람이 코스에서 팡!
바람이 콘서트에서 가수 박자가 있잖아요. 자동차 메커니즘 잘 그렇게 안 되는데 툭 떨어지지 않는데 툭 떨어졌어요. 근데 차가 막혀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조세현 그때는 누가 봐도 양배추 머리 파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담배 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도착할 때까지 거의 담배를 한 갑을 폈어요. 명분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도착했는데 여기 거의 방이 온 거예요. 그래서 No. It's realism. Realism. 진짜 왜 그러냐면 realism. 차를 사고 창문은 테이블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잔뜩 붙였어요. 테이블 떨어지지 않게. 경험용 테이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음주단속을 하더라고요.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그러길래 음주단속이야? 저는 창문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자 창문 내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에서 안 열려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리세요 그래서 제가 안 열려요 그랬어요. 내리세요 약간 좀 강압적으로 나오시는 거 내리세요. 그럼 문 열고 내리면 되잖아요. 제가 문 열고 내리려고 하니까 아니 문 열지 마세요 내리지 마세요 창문 내리세요 창문. 그래서 그분이 보더니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있으니까 아니 고치시라고 이거 왜냐면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안 불고 내리신다 그러더라고요. 도주의 유명. 그리고 대박이 뭐냐면 오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세호가 나를 만나러 우리 집 앞에 오기로 했어요. 편의점 앞에. 차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와. 차가. 차에서? 어, 방금 천장이 열었는데 다시는 안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면 제가 그래서 골프 우산을 이렇게 형님 옆에서 드시고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근데 20km 이상 달리면 우산이 뒤집어져요. 그냥 차행으로 주석해야 되니까 뒷차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거지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차를 바꿔야겠다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창희 씨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의자를 뒤로 이렇게 쭉 했어요. 좀 기다리려고 이렇게 아 형님 계셨나요?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안 올라가? 이제 보면 가려고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힙합 가수처럼 이러고 있었어요. 다 방법은 있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씨께서 저한테 계속 이제 요런 근데 제가 이게 뭐예요? 이거 MSG. 아, 네, 근데 저는 오늘 싫어하는 게 있어 우리 끼리라. 네, 근데 오케이. 오늘 정말 제가 진솔된 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오늘부터 라디오스타는 MSG 없는 진솔한 토크로 가야겠다. 아까 정말 진실이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그 김한석 씨가 차를 이상한 걸 뽑아가지고 그런 에피소드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토크였던 그 에피소드 유형인데 김한석 씨 옛날에 무슨 차 뭐 했는데 와이퍼가 안 돼가지고 비 오는데 수건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운전했다고. 뭐. 아 이거는 야, 그, 나는 차 핸들이 뽑혀서 이걸 붙잡고 운전했어. 그렇잖아요. 지금 뭐 자동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진짜 그 팩트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자동차를 하나 예. 그 샀는데 제가 이제 진해에서 이제 그 서울로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 그때는 이제 스틱이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5단을 놨어요. 5단 놓으면 보통 한 120에서 130 가거든요. 120, 30 딱 되는데 어? 기어가 툭 뽑힌 거예요. 뽑혔어. 계속 5단으로 가야 돼. 뽑혔어. 5단으로 가야 되는 거야. 브레이크고 뭐고 다. 진짜. 다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차를 어떻게 세우는 거야? 자동차 가공으로 지금 세계 5위 6위라고 중앙. 어? 중앙.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앙 다. 아니야 정말이야. 오늘 정말 이거는 뭐야? 이 모든 일은 개그맨에게만 이래. 그러니까 개그맨을 하고 있죠. 아 나도 안 일어났어. 아 진짜. 나도 안 일어났어.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의 MSG는 치지 말자. 왜냐면 제가 MSG를 너무 많이 치고 없던 형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가끔 가다가 녹화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공허함이 너무 오는 거예요. 나란 사람은 무슨 사람인지. 거울 보면서도 넌 도대체 누구니? 저는 그냥 오늘 사람이 좋다는 느낌으로 대해주시면 돼요. 알았어. 저희 아니, 진솔한 얘기. 알았어. 이제 결국은 차를 키워준다는 데 지금 다 자기 얘기들 하는 거야. 작년에 라스 자우슈하우로 그렇죠.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셨었는데 당시에 라스 방송 반응을 하얼빈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셨다고요. 무슨 얘기죠? 제가 하얼빈에 있을 때 이제 라디오 스타가 방송이 된 거예요. 하얼빈에. 근데 이제 하얼빈에서는 이제 방송을 볼 수가 없으니까 촬영이 끝나고 그 준비해준 호텔에서 쉬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후배에게 SNS 문자 메시지를 받았죠. 받았어요. 그래서 좀 보내줘라. 형 라디오 스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분위기가 어떠니? 아직까지 형 인사가 없어요.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자. 지금 박수담 씨 얘기하고 있어요. 초조한 거예요. 그 추운 날씨에. 직접 보는 게 아니고 말로 들으면 돼. 추운 날씨에. 하얼빈에서. 김구라 씨와 넌 이제 끝이야. 이런 멘트 쳤어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상어 본다면 안 되는 거야. 둘이 문장한 게 같아. 근데 갑자기, 오, 대박. 딱 그러는 거야. 차오쇼하오가 터졌습니다. 차오쇼하오! 차오쇼하오! 형, 축하드립니다.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면 되니? 아, 금메달리스트 마음으로 돌아가면 되니? 돌아오는데 차오쇼하오가 뭐하게? 당겨주셨다. 라스 덕분에 불황이랑 광고도 찍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에스코 한 3개월짜리 찍었어요. 네, 에스코. 네. 불황이 촬영장에서 원래 항상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형님이니까. 아, 네. 광고도 그러던가요? 잠깐만. 이때 큰 에피소드가 있는데 또 이거 설마.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네. 저는 오늘 뭐 진솔한 토크. 아니, 근데 저는 조세호 씨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형님하고 방송을 하면은 형님이 욕을 먹으면서 저를 이렇게. 아,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아니, 진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재석이 형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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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했어 안 했어? 제가 뭐 불안했어요. 너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아 제가 얘기했죠. 토크 방식이 다르다. 아니 제수형은 처음부터 따뜻한 느낌으로 가는 거고 형님은 부들부들 떨어. 왜 부들부들 떨어? 왜 부들부들 떨어? 추워서. 재석이를 재석이를 놓을 순 없거든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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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는 재석이 형님이 더 맞을 수 있겠지만 아... 제가 더 하고 싶은 거는 구라형이 형 더 하고 싶죠. 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선택해. 누구 선택해? 둘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재석이 형님. 자 조세호 씨 이번에 그 안재욱 돌잔치 정말 초대를 받았어요 진짜로. 와 진짜요? 네네네. 근데 스케줄 때문에 못 갔다면서요. 아 진짜? 이제 아는 사이인데 이제 제가 돌잔치만큼은 꼭 가서 남창현 씨도 옆에서 너무 이게 감사한 분이니까 꼭 가서 돌잔치 사회는 봐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마침 촬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딱 겹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못 가게 됐죠. 네, 그래서 형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 드렸고 같이 설날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면서 형님이 공연하시는 그 뮤지컬은 제가 꼭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웅 갔어요, 그러면? 네, 근데 어제 공연이 끝났어요. 못 갔죠? 못 갔습니다. 갔어요, 못 갔어요? 네, 못 갔습니다. 아, 못 갔구나. 그쪽이랑은 영원히. 네. 제가 그러는 뭐 이동욱 씨 이런 분들 하고는 그냥 뭐 별 목적 없이도 맞아요. 번씩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뮤지컬을 몇 달째 공연하는 걸 못 갔다라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네. 이용만 한 거네요. 예,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사과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친한 결혼식도 다 안 했었거든요. 아 진짜. 그럼 네. 의지도 없어요 이렇게? 조세호가? 저도 얘네 누나 결혼식 할 때 저는 가서 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너무 놀랐는 거야. 너 훌쩍한 거 같다. 남창이 이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남창이가 남인데. 남창인데 누가 엄청 하냐고. 어머니가 이러면 너가 챙긴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봉투를 혹시라도 동생한테 떨어졌다고. 내가 아니라고. 작년 MBC 연예대상에서 우리 구라 형과 트와이스 무대 하셨잖아요. 야, 그게 생애 처음으로 참석한 시상식이었다고. 맞아요. 아, 그래. 하는 슬픈 제가 사연이. 2000년도에 데뷔해서 아하. 작년 연말 MBC 대상 거기에 처음 가 봤어요. 시상식이라는 곳을 처음 가 봤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정말 벅차고 올랐고 또 구라 형님이랑 같이 또 무대를 준비했잖아요. 구라이스라고 무대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밤새도록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날 리허설 할 때 처음 맞춰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구라 형님이 너네 먼저 한번 해봐라. 저희가 했어요. 야, 이거 너무 개판이다. 맞아.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디님께서 아니 그래도 그럼 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 달라질 수 있다. 그랬더니 구랑님 같이 이렇게 리허설했어요. 그랬더니
더 개판이신 거예요. 더 개판이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됐어요. 말도 안 됐죠. 엄청 귀여웠었는데. 네, 정말 좋았어요. 그때 반응이. 반응 엄청 좋았어요.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상식 참여했는데 대기실에서 그 분장하시고 인상을 비치시고. 우리 조세호 씨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세호 씨 왜 참석 안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라이스 멤버에 허경환 씨, 딘딘 씨, 황재성 씨, 그리고 이제 우리 남창희 씨인데 이쪽에서는 당연히 조세호 씨는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세호한테 한번 스케줄 한번 체크를 해봐 이랬더니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조세호 씨보다 안 바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황재성 씨 빼고. 근데 허경환이 나에게 큰 인연이 없어요. 이 친구에 비하면 딘딘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 친구는 뭐가 뭐 저긴지 시간이 안 된다고 못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바쁜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주변에서 조세호 나와요 그러는데 아 이게 바쁘다 그랬는데 그렇게 바쁜 거 같지 않은데 왜? 조세호가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런 식의 얘기해서 내가 나 뭐라 그랬어. 야 걔 바쁘다는데 뭐 이동욱이 만나고 바쁘겠지 뭐 그런 사람이 만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여기 허경환부터 해서 다 바쁜 애인데 그렇죠.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안 나는 게 제가 또 컨셉이니까 캐릭터가. 이 친구는 지금 요즘 이동욱 씨라든지 권상우한테 빠져있어요. 안 봐. 이동욱 친구는 셀럽들을 많이 쫓아다녀요. 친하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동욱 씨 언제 만났나요? 최근에 이제 이동욱 씨가 또 자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꾸 니가 나와서 항상 문자 와요. 경고방송하지 마라. 네. 이동욱은 맨날 만나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만나지도 않는데 우리 얘기하고 다니고 그럼 뭐예요 그게? 싫어요. SNS 그 프로그램 인내들 잘 챙기더라고. 아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도깨비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남을 때 바로 이제 만나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그 드라마가 터져서 다행이야. 근데 이게 저기 버림당할 뻔했어. 그거가 공유 알면 도우기도 까야 이대호 선수랑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얘기하고 야구를 진짜 몰라. 몇 명이 하는지도 모르고. 야 심지어는 택시기사님하고 두 사람이 싫어야 택시기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었고 기사님한테 그냥 야구 얘기가 주세요. 그래 아 요즘 뭐 야구 힘드시죠? 있어요. 그냥 그런 얘기 되게 뒤에서 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부산이 야구가 기아죠. 어우 저런. 야 이거 라이벌인데. 그 이대호 씨를 왜 만나는 거야? 정말 뭐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실수를 제가 이게 네, 오늘 정말 네. 제대로 사람이 좋다. 조세호 과연 그는 누구인가? 오늘 제대로 드러나네요. 오늘 뭐 여러분들이 문매질을 하신다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셀럽이 되고 싶었고 이대호 선수에게 대우해야 하면서 같이 소주를 마시고 싶었고 이동욱 씨랑 친해고 싶었어요. 조세호 씨하고 남창희 씨 예전에 세바퀴에서 그 꽁투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솔직히 아니라 철저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맞아요. 모든 어떤 그 웃음의 포인트는 조세호 씨가 다 독식을 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 오늘 그렇게 가나요? 아니 꽁투도? 오늘 네. 꽁투 그렇게 가요? 이동욱 씨가 또 그렇게 또 본인 다 먹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창희 씨한테 왜? 오늘만큼은 네가 역할을 바꿔서 내가 너를 깔아주겠다 하더니 자기는 자기한테 맞는 옷만 입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못 살리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아, 그래요? 본인도 좀 약간 웃기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요? 웃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약간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저를 저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국에서 시계를 이제 사는 그 상인과 여행 계획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연. 사바티카. 이쁘로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오 나이스 워치. 워치 워치. 쇼미 쇼미. 쇼미. 레타 오 메탈. 레타. 레타. 레타 오케이. 오리지널 크로코다일. 오케이 오리지널 크로코다일. 노 배터리 오토매틱. 오토매틱. 노 배터리 오토매틱. 오토매틱. How much? 오케이 원 사이즈 500 바트. 아 too expensive. No discount, original quality. 아 expensive. 오케이 okay, 바이바이. 바이바이. 원 사이즈 한 바트. 원 사이즈 한 바트. original quality, no fire. I only have 500. No 500 but no scratch glass. Only 500.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500 바트.